물론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가 외도를 했다거나 그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만약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다고 해도 성인의 사생활에 대해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타파가 발견한 가입자 이메일 가운데는 현직 판사와 검사,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의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당사자들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해봤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가입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부처에 파견된 한 현직 검사의 개인 이메일 역시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렸던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입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아, 무슨 일이신데요? 애슐리 메디슨이라고요. 사이트가 최근에 해킹을 당하면서 여러 가입자들의 이메일이 유출이 됐어요. 거기를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님 이메일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 검사는 이후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메일 도용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검사와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 발견됐다는 내용 자체를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검사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뉴스타파가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과 자신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양지하고 절대 관련 언급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 및 결국 일반인의 검색 등으로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 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 됨. 당신이 이를 보도로 공표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지방 대도시의 검찰청에 근무하는 또 다른 현직 검사의 개인 이메일도 가입 사실이 확인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조인 가운데는 이들 외에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 11명의 이메일 계정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들의 이메일을 모두 수집해 유출된 가입자 정보와 대조해본 결과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적어도 공개된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 3명의 경우 개인 이메일 계정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뭘 뭐 가입되는지도 몰랐고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둘이 물어봤어요. 이게 뭔지. 뭐라고요? 메디슨 뭐? 또 다른 의원은 애슐리 메디슨에서 계속 이메일이 왔던 것은 맞지만 자신이 가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우 여성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오더라고. 안 들어둔 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지 뭐지 그냥 뭐 뚜뚜뚜해서 스탬 치라고 제가 했어요. 이들의 해명은 사실일까? 실제로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 가입을 해보니 별도의 이메일 인증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든지 남의 메일을 도용하거나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모든 연락을 이메일로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즉, 도용한 이메일 주소로는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결국 이들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정보나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이 있어야 하지만 유출된 파일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은 스스로 가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공무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점은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닷새도 지나지 않아 25명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한 공무원은 6명. 본인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떤 경로로 가입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9명은 애슐리 메디슨 가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에 가입했을 뿐 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이성을 만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일회성으로 들어가서 호기심에 그냥 들어가 본 거지. 뭐 그걸 가지고서 뭐 활동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단순 가입만 했지 이걸로 무슨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일이 하나라서 생각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생각 없이 처신한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가정과 사회 부끄러운 가장, 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수사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그 보면은 사이트가 있고 그럼 이게 다 범죄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고 이제 성매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대사 단계에서 이제 범죄 수 차원에서 그런 쪽에서는 거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외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가입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입니다. 어떤 사이트든 간에 이 사람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이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또 공무원으로서 포괄적으로 지켜야지 될 여러 가지 의무들 뭐 성실의 의무, 뭐 품위 유지의 의무 이런 것들이 네. 그때는 그 하나의 잣대로서 적용이 돼서 뭐 징계 대상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죠.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메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애슐리 메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5년 내 전 세계 3위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